인천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모금액은 74억 7천만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목표 달성이 힘들 걸로 예상됐지만 시민들의 온정으로 극복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길병원 사거리 설치된 인천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 100도씨를 돌파했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 집중 모금을 시작한 지 72일 만에 목표액인 74억 7,600만 원을 채운 겁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모금액보다 1억 원 이상 많고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4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래도 다 어려운 때인데 인천 시민의 애양심과 그리고 금지와 자부심으로 시민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모금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감을 열흘 앞둔 시점까지 사랑의 온도는 95도씨를 밑돌았습니다. 목표액보다 4억 원이 부족해 열흘간 매일 4천만 원씩 모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민들이 십시일반 도운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전체 모금액 중 1천만 원 미만이 약 23억 원으로 34.1%를 차지합니다. 지난해보다 5.8%포인트 오른 겁니다. 기부금은 빈곤과 질병, 소외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8대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TV로드 뉴스 연구입니다.